안녕하세요, 민구입니다. 오늘 경기도 촌놈이 오랜만에 서울 올라왔어요. 손유도 공원에 와 있어요. 딸내미가 오늘 뭔가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데려다 주고 사진 찍는 거 옆에서 좀 구경하다가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요.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 것 같아요. 사람도 너무 많이 본다. 선유도를 되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가는 길을 까먹은 거 있죠. 가는 몇 번 와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눈치채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. 뭐 서울 공기도 나쁘지 않네요.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? 저쪽이 있지?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양화대교네요. 쟤기 행복하자, 우리 행복하자, 아프지 말고 애프지 말고 행복하자, 우리 행복하자. 지금 여기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길거리에 카메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거는 몇 번 못 해봤거든요. 근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다.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네. 예전에 왜 사람들 지나갈 때 쳐다보는 게 되게 좀 민망했어요. 그때 막 찍었던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올렸었거든요. 지금도 굉장히 좀 뻘쭘하긴 하지만 파랗구나. 생각보다 별로 이제 신경이 안 쓰이네요, 예전보다는. 행복하자. 이런 날 한강물에 빠지면 진짜 죽겠다. 3보 이상 차량 이동인데 여기도 거의 다 왔습니다. 근데 전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가리지 마. 찍어봐. 그럼 뭐 안 찍히지. 제발. 아니 안 찍혀 이렇게 하면. 아니 그냥 찍어봐. 찍었어. 안 찍혀 그러면은 까맣게 돼서. 아까 보여줘봐 아까 한 거. 나온다. 자기가 너무 큰 거야. 아니야. 하늘은 가까이 와봐. 그래. 아빠 얼굴 가렸다. 아빠 얼굴 가렸다. 아빠 얼굴 가렸다. 아빠 얼굴 이제 아빠가 잖아.
찍었어 사진이. 엄마도 빨개. 엄마 추워서 빨간 거고. 사진이 왜 울었어? 얘기해봐. 응? 엄마는 아빠가 들어줄게. 엄마는 알리고 아빠가 빨간색이고 엄마는 분홍색이야. 이제 사진은 거의 다 없어졌어. 웃으니까. 비밀이야 엄마 오늘 루돌프 같은 거. 알았지? 사진이 알고 있어. 사진아. Over.